지난번에 이어서 12번째 전서 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상대적인 그것도 있지만 뭐 몇 가지, 여섯 가지를 간단한 중간 획수 여섯 가지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요 앞에 있는 도자는 기물 중에 도자고, 요거는 이제 머리에 관계되는 도자입니다. 요거는 내가 관계는 없습니다. 첫째 있는 저 글자는 장군 부자입니다. 장군 부자인데, 장군이란 것은 뭐 전쟁에 있는 장군이 아니고, 물 항아리, 이런 항아리를 뭐 동장군이 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옛날에 물병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물을 옮기는 데 썼던 이런 옆으로 된, 그죠? 이렇게 해서 여 뭐 지게를 이렇게 쥐고 나누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된 것을 보통 장군이라 그랬죠. 장군.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뭐 물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었던 건데, 그 모양이 대체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장군이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에 이제 덮개가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이렇게 덮개가 있고 밑에 이렇게 된거죠. 자, 그래서 위에 뚜껑 닫는 것이 이렇게 있고 밑에 그릇이 이렇게 있는거죠. 요 장군의 모양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대체로 봐서 뭐 거의 유사해서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있는 이 그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해서 이렇게 와서 이 가로액이 나중에 짧은 점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죠. 뚜껑을 덮은 그릇의 모양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다가 요게 이렇게 돼서 요게 좀 길어진 거죠. 요 길어지면서 여기 짧아지면 요 모양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형화되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 점이 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장군 부자가 전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 모양을 해보면은 좌우 대칭을 맞추고 길이를 좀 길게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덮개가 위에서 왕쟁이 이렇게 덮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위의 것이 분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미치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기준 구조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기물 중에서 하는데 절구굿자입니다. 절구요. 이렇게 우리 그 옛날에 여러가지 곡식을 찢는 절구입니다. 절구. 옛날 절구는 돌을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요. 나무를 파서 하기도 했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했든 간에, 어떤 나무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깎은 거죠. 이렇게. 깎아가지고, 여기다가 곡식을 넣고, 찢거나, 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갈아서 썼던 그런, 절구 모양인데, 그 절구 모양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다 곡식을 넣고 찢거나 갈거나 하는 용도로 썼겠죠. 여기에 몽둥이로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구 모양의 모양을 그대로 본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획이 이렇게 점이 있는 것은 아마 이 면이 매끄럽지 않고 좀 다소 울퉁불퉁했다 하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절구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해설을 될 때는 이렇게 머리가 터지면서 터져야 되겠죠. 터져가지고 물건을 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절구 굿자가 된 것입니다. 이 상태를 소전으로 해서 비를 맞추어 하면은 이렇게 되고 길게 오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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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구 굿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전을 찾아보면 안석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석괴
작은 아주 작은 의자입니다. 뭐 팔을 보는데 받침대를 하거나 또는 작은 위에 뭐 보통 우리가 의자를 하면은 이런 의자가 있는데 이 뒤에 이래 앉침대가 있는 게 아니고 없는 아주 간략한 단순히 이렇게 앉았던 또는 나무로 해서 이렇게 되었던 통으로 되었던 직육면체가 되었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사람이 앉기도 하고 이렇게 뭐 팔을 고운다든지 해서 간단하게 썼던 그런 의자형의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양도 뭐 그걸 그대로 따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글씨를 쓰면서 요거는 또 한자에 요 구조가 있거든요. 멀경자가 있어요. 그래서 꼭지를 이렇게 달아서 안석괴 해서 책상 소형 책상을 형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책상 모양으로 작게 따로 전수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자죠. 세금자인데 이 세금자는 좀 뭐 의견이 뭐 크게 두 가지로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는데 이 쇠를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이 쇠가 동양쪽 특히 중국에서 나온 것은 여기 쇠라는 것은 철로서의 쇠가 아니고 쇠 종류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청동입니다. 청동기. 이걸 또 금으로라도 쇠붙이기 때문에 쇠금으로도 읽었어요. 그죠? 금이라는 것은 요새 CU 금이 아니고 옛날에는 청동을 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금속이라 할 때 이 금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속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좀 잘 알아야 이 글자가 사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쇠붙이를 어떻게 만들었냐. 아마 원시사에서는 이 불을 이렇게 지폈는데 불을 이렇게 떼니까 이게 불이 잘 꺼지고 열이 약하니까 열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자꾸만 이게 담을 쌓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열량이 화력이 더 좋아지죠. 그렇게 자꾸만 떼가지고 나중에 쌓으니까 어떻게 돼요? 울뚝을 내니까 이게 열 효율이 바깥으로 새지 않고 쫙 빨리 올라가면서 어때요? 온도가 올라갈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불을 갖다 떼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있는 돌이 녹았어. 돌에서 뭔가 녹았어. 밑에 뭔가 이렇게 흘렀는데 나중에 마르고 보니까 이게 엄청 딱딱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구리가 녹아내린 거죠. 금속성이. 그래서 구리가 녹아내리면서 그것은 뭐 구리라는 게 발견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아궁이를 막고 여기서 불을 떼면은 아 이게 녹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런 굴을 만들고 위에다 굴뚝을 해가 구멍을 내고 밑에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구조물을 이렇게 뭐 어색같이 뭐 만들겠죠. 여기다가 돌을 녹을 수 있는 돌을 이렇게 넣었을 거예요. 이래가 불을 떼니까 어때요? 여기 있는 돌이 돌에서 녹아서 금속 성분이 용융 녹아내리더라. 그게 이제 청동이에요. 동. 동은 철보다도 융점이 낮기 때문에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녹아내리는 것을 한쪽에서 잘 받아서 하니까 이게 뭐냐? 이게 동입니다. 동. 이 결과보자로 금이에요. 금. 같은 거예요. 옛날에 동이 자체고 금속이 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금속성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거를 이름을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글자를 만든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 모양 그대로죠. 이런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광물질을 이렇게 잡아넣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구조물의 형상에서 나온 거다. 그죠? 위에 이 꿀뚝 구멍이 그대로 뚫혀져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렇게 가서
구멍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광물질이 이렇게 있고, 이 모양이 결과적으로 세금자가 된 거다. 그래서 이 의견이 가장 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이 의견이 뭐 금자의 그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세금자는 뭐 이 갑골문에는 보면은 이 모양 밑에 모양이 뭐 이렇게 돼서 막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점 두 개 있는 거, 세 개 있는 거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되고, 위에 구멍 모양이 이렇게 여기 구멍 모양입니다. 변형이 되고, 여기에 점이 이렇게 찍히면서 이렇게 돼. 자,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여기에 바로 가기도 합니다. 정리가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세금자가 된 것입니다. 들어보면 여기에 이제 세금자에 여기 하나가 없기도 해요. 있어도 없어도 됩니다. 이거 예. 지금은 회사에서는 우에 행화저 빠져가지고 세금자가 된 거죠. 이렇게 회사에 이렇게 형태로 정착하게 된 것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요건데요. 두 개는 같은 계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요 모양이 공통적으로 들어갔죠. 요 모양이. 위에 것은 밑에 다리가 달려있고, 요거는, 요거는 위에 점이 두 개 찍힌 것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요 모양은 뭐냐 하면은 사람의 얼굴 모양입니다. 얼굴 모양. 요거는 위에 이마 정도, 이마하고 밑에 얼굴 면이에요. 옛날에 얼굴 면자를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얼굴 면자입니다. 갑골문에 여기에 머리털을 표시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어요. 한 개만 나는 경우도 있고 두 개, 세 개 있는 경우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굴 면자인데 이것이 정리가 돼서 이 모양이 되거든요. 여기 여기서 이 모양이 간략하게 돼서 이 모양, 요거 내리 세우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 위에 점은 요 머리털입니다. 머리털.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것은 사람의 얼굴 모양을, 얼굴 모양이 이마에서 이렇게 얼굴 모양까지 그려낸 것입니다. 요 모양이 이렇게 간 거예요. 요거는 밑에 한 것은 요렇게, 요렇게 여덟 팔꿈치 된 것은 사람의 얼굴 모양에다가 이 얼굴이죠. 얼굴이 하체를 그려놓은 거예요. 하체. 해서 사람의 머리 부분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머리 부분에다 해서 머리 혈. 그리고 이 위에 머리 털을 달아서 이 사람의 이 두부를 특히 강조한 것. 그죠? 그거 해서 위에다가 머리 털을 올린 것이 머리 수입니다. 머리 혈과 머리 수가, 후는 똑같지만 조금, 사용할 때는 조금씩 차이 난 거겠죠. 요거는 사람 몸 전체에서 머리를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고, 요거는 머리 부분에 머리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차이가 납니다. 뭐 이거는 현대원에서도 뭐 단순한 머리가 아니고 수장까지요. 윗부분, 그죠? 그리고 동물의 머리를 해야 될 때 한 수, 두 수, 머리 수를 세야 될 때 이걸 쓰기도 합니다. 조금 사용하는 내용은 조금은 틀리죠. 그래서 요거는 같은 머리를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머리혈, 머리수로서 같은 계통의 글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글자를 소전을 한번 써보면은 요거는 요리 머리 숫자의 소전은 요렇게 왔어요. 요렇게 와서 요렇게 돼 있어요. 정형화 돼서. 그래서 요렇게 돼 있고 요게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머리수는 요게 요 모양이 그대로 밀어옵니다. 여기 직선으로 되기도 하고 요게 곡선으로 요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수인데 요거는 전세일 땐 처음에 3개 찍혔어요. 3개 오다가 나중에 해서
이것이 두개로 축소가 됩니다. 예서에서까지 여기 3개가 나와요. 예서에까지 3개가 나오다가 해서가 되면서 두개로 축소가 되면서 머리 숫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물건 중에서 장군부, 절구부, 그리고 안습계, 세금, 이마혈, 머리수 이 6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